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전병헌이라고 하는 친문 처진 정치인 또 설친다. 전병헌이 민주당 못 고쳤은데. 아니 민주당이 지금 망했다는 얘기야? 이재명이 민주당을 고쳤은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정신줄이 가출한 아저씨네. 삼총과 삼김이 연합하면 이재명 충분히 극복할 수 있대. 얼랄라 범죄자지 뇌물 막 받고 이랬잖아. 근데 삼총 문재인이 임명한 국무총리 당도 높은 수박 셈 있잖아.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요게 삼총이고 삼김이 또 뭐냐? 이게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문재인 가방 못지, 그리고 김두관이 연합한다고 해서 이재명한테 비빌 수 있을까? 고물상에 망가진 부품들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람보르기니 페라리한테 비빌 수 있을까? 이재명한테? 아무리 부품을 모아도 안 된다고. 터보를 10개를 달아도 고물들이 아무리 합쳐도 최첨단의 슈퍼카한테 못 비벼요. 그래서 가짜는 얘기니까 그냥 콧방귀 껴주면 돼. 근데 일단은 요렇게 설치들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3명, 삼총, 그리고 김동연, 김경수, 김두관까지 합쳐서 삼김이래. 야, 돌아가신 삼김이 벌떡 묘지에서 일어나겠다. 어떤 또라이들이 삼김이래.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이 환장하겠다. 야, 우스워가지고 가짜나서 어떻게 이런 애들이 삼김이야. 반명 연대를 하겠대요. 이재명 죽이겠다는 거지. 근데 얘들이 지지율이 6명 다 합쳐도 10%도 안 나와. 거지들이야. 이재명이 당대표를 85%대 압도적 득표율로 재선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한심하대. 새로운 미래 어부지리로 한석밖에 없는 애들이 무슨 한심해. 문재인 때는 문재인 1급 체제에 밀어붙이던 애들이 이제 와서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득표율 나오니까 한심하댄다. 지네들이 한심한 짓거리를 더 신나게 했더니 더 이상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1인 1급 체제 정당이란 걸 만천하에 과시했다. 아니 일을 잘해서 공약 이행률 좋아서 법안 발의다 모든 정치판에서 이재명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가 나오는 걸 가지고 한심하대요. 이재명 뽑은 85%의 민주당 권리 당원들이 한심한데요. 이재명 관련 재판 1심 결과가 10월 말에 두 건 정도 나오면 이낙연 전 총리도 복귀하느냐는 물음에 아 10월이라고 딱 자를 수 없을 것 같고 이재명의 유무죄와 이낙연의 복귀가 꼭 연동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새로운 미래가 삼총 삼김의 연대와 연합체를 결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진보 이재명 지지자들은 흔들리지 않아. 이런 퇴물들한테 상처 하나, 스크래치 하나 안 나요. 이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그리고 김동연, 김경수, 김두관의 연대와 언니의 경쟁을 통하면 이재명 1급 체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 완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겠네. 뇌물 받아 쳐드신 전병헌 씨. 근데 지금 새로운 미래의 유일한 의원인 김종민도 탈당하겠단다? 무소속으로 있겠대. 아이고 새로운 미래에는 진짜 거지들만 다 모아놓은 애들이지. 그래서 이제 전병헌이 CBS에 박정희 한판 승부 이런 범죄자 왜 자꾸 출연시키냐? 민주사회에 민주공당에서 90% 가까운 지지율이 나온다는 건 창피한 일이에요. 야 85% 나온 거 가지고 일국체제라고 자빠졌네. 조국은 당대표 선거에서 99.9% 나왔어. 이거 완전 북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네. 99.9% 나와서 당대표 연임했는데 85% 나온 거 가지고 일국체제라고 하네.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99.9가 더 미친 정당이지. 완전 김일성이지. 그래 김종민은 국힘으로 아예 가는 게 나아. 그래야 꿀빨어. 김종민도 기자 출신이야. 서울대 나와서. 김부겸의 정치 재개. 야 김부겸이 지금 여론조사하면은 1% 나올까? 김부겸을 누가 찍어줘 진보에서. 또 김경수가 복권됐지. 김경수도 아무리 친문 세력이 총결집해도 한 5%에서 10%야. 아무리 총결집해도 한 10%? 또 새로운 미래가 문재인을 방문하고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10월 말쯤에 1심이 몇 개 나오는 게 겹쳐서 비명계 반 이재명 세력들을 결집해 신호탄이 될 거래. 다들 그럴싸한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있지. 처맞기 전까지는. 얘들 폭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전병헌이 충분히 지금 그런 분위기가 성숙되어 가고 있대. 아 전병헌이 새로운 미래 대표구나. 당대표였구나. 그것도 몰랐다 야. 워낙 지금 존재감이 없어서 당대표래 전병헌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내외에 대해 정치 보복형 표적 수사를 하는 것에 같이 붕괴하면서 위로해 드리기 위해 가는 것이다. 아니 문재인에 대해서 윤석열이 수사를 뭘 했니? 이혼한 사위 남이라고 남 그걸 수사하는 쪽 쇼를 좀 하는 뿐이고 제대로 각 잡고 이재명처럼 수사하면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 문준영 줄줄이 비엔나로 수갑차고 깜빵 10년 20년 갈들이야. 수사 안 하잖아 제대로. 하여튼 지난 대선이 이낙연 문재인 때문에 졌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해둔 총선평가책이 아니고 대선평가책이지 바보야. 그 책도 가져가서 소개할 거래. 평산서점 평산책방에 이 책도 판댄다. 이낙연 문재인 때문에 이재명이 대선 패배한 게 아니에요. 와 그따위 책을 쓰는 것도 웃기고 그 책을 평산책방에 전시하고 판다는. 하여튼 고물상에서 그지 쓰레기 부품들 조합해서 자동차를 급조해서 만든다고 쳐도 이재명의 슈퍼카 람보르기니 페라리 부가티한테 비비지 못한다. 상대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별로 걱정은 안 되는데 전병헌이 왜 이렇게 설치나 또다시 보자. 8월 27일 날 문재인이 전병헌 새로운 미래 요 대표 등 지도부를 만난대. 이게 만난다고 하고부터 얘가 또 설치는 거야. 문재인이 모든 이재명 죽이는 세력들의 배후 헤드쿼터라고 본부야 본부. 이재명 죽이기 부대의 본부장. 얘가 쌍꺼풀 후벼파고 막 설치는 거야. 지꼬봉 한동훈 조국 새로운 미래. 그래서 문재인이 자기 배후가 되겠다고 또다시 선언하니까 얘가 막 설치고 언론에서 또 보도를 해주는 거라고. 존재감 하나도 없던들이 얘가 당대표인 줄도 몰랐던 새로운 미래가 지금 설치는 거야. 김부겸 이낙연 전 총
꾸미들도 설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무섭지 않고 화도 안 나. 가짜나 가지고 가짜는 애들이 나한테 막 비비면은 웃기잖아. 귀엽고. 그냥 귀여운 애들이야. 근데 이 전병헌은 드론 인간 아니야.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3억 뇌물을 받았던 아니야.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되고 뇌물 공여 의혹으로 구속영장까지 받은 범죄자가 참나. 뇌물 횡령죄로 전병헌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2021년에 확정이 됐다고요. 범죄자네 범죄자. 뇌물을 받아 처먹는 인간이 뭘 이재명 일극 체제에 비판하고 있니. 설사똥이 묻으니 팔에 묻은 사람들을 묻었다고 욕하고 있어. 근데 이 뇌물 3억 받아 처먹고 이재명 죽이게 하고 있는 이 전병헌을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한 누구야.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 문재향이지. 재앙이 내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탈당시켜야 된다. 강제 출당 조치 시키자고 계속 내가 주장을 하는 거야. 특별 당비 500만 원까지 내고 계속 남아서 이재명 전방위적으로 포위하면서 죽이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절대 얘를 강제 출당 조치 시키지 않겠지 문재인에 대해서는. 하지만 우리 민중들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게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문재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렇게 강렬하다. 문재인 출당 탈당시켜라. 이런 여론이 여기저기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디기만 만들어도 문재인 뒷배 배후 믿고 설치는 잔존 수박들은 약화시킬 수 있어. 장수목이 달아나면 문재인 자체가 완전 인기가 하나도 없고 문재인 욕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민주당에 완전 다 괴멸되는 거지. 문재인 뒷배 믿고 설치던들 다 약화되고 빨리 태세전환할 수밖에 없지. 이재명 마구 할자. 야 문재인 우리 뒷배 장수가 목이 달아났다. 문재인이 인기가 없다. 우리 문재인 또 계속 핥고 있다가 다 같이 죽겠다. 빨리 이재명 마구 핥기 경진대회를 하자. 이러고 태세전환할 일이야. 그런데 징역형 징계가 확정된 유죄가 확정된 전병헌을 사면해준 게 누굴까? 2023년 작년 4월에 윤석열이 특별 사면을 해줘. 아니 왜? 문재인의 복심, 문재인 청와대의 초대 정무수석하던 뇌물 받아 처먹었던 요 친문 수박 전병헌을 왜 특별 사면을 해줘 윤석열이? 문재인 조직 때문에 그래서 표 얻어서 대통령 된 게 왜 친문 전병헌을 사면시켜주냐. 그것도 특별 사면. 그러면은 한패라고 볼 수밖에 없네. 너무 심하게 투명하다. 문재인 조직했다고 표 얻어간 게 문재인 쪽 사람들 다 구해줘. 김경수도 사면 복권해줘.